네, 이클립스 다크 테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헬프 메뉴에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서 다크라고 검색한 다음에 이 플러그인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클립스에서 헬프에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 클릭해 주고 다크라고 검색합니다. 그다음에 인스톨 눌러서 설치할게요.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콘도 같이 설치하겠습니다. 아이콘도 체크해서 아이콘 디자이너 컨펌. 다음도 네, 쭉 이어서 갈게요. 컨펌. 그리고 accept 눌러서 finish 누르겠습니다. 하단에 인스톨 퍼센테이지 나오는데요. 다운로드가 다 되면 이제 설치가 다 진행되는데. 네, 뭐 다시 시작하라고 리스타트 버튼 나오면 리스타트 누르면 이제 적용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설치가 다 됐고 리스타트 나우 눌러서 재실행하겠습니다. 아, 재실행되면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아예 시작하는 런처 화면부터도 테마가 바뀝니다. 넥스트 누르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당연히 다크 테마 할 거죠. 가운데 다크 테마 누르고 넥스트. 픽스 오토매티컬리라고 나오거든요. 요거 첫 번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예 누르고 이제 이클립스가 열리면 이제 완전히 그쵸? 다크 테마로 해서 실행이 되고요. 그다음에 보면 뭐 에디터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또 역시 다크로 그대로 두고 컨티뉴 누르겠습니다. 컨티뉴. 코드도 한번 볼까요? 코드 하나 열어서 네, 보면 이렇게 그쵸? 다크 테마로 했기 때문에 좀 눈이 아프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볼게요.